세 번째가 양방향 내시경 통한 추간공 감압수술입니다. 예전에는 이게 현미경으로 많이 수술했는데 내시경 자체가 많이 도입되면서 유니포탈, 바이포탈 한방에 안방에 모두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. 이런 경우 근육 자체 손실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 상당히 환자분들 만족이 높죠. 이번 페이퍼도 2007년도 나온 논문인데 최소 침습적 후방 추간곤 절개술의 조기수술 결과. 꽤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던 수술입니다. 목 수술하게 되면 앞쪽으로 하지 않고 뒤로 수술하게 되면 근육을 많이 이제 젖혀 수술하게 됩니다. 목 뒤 근육이 볼륨이 크기 때문에 수술하고 환자분들이 목에 뒤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이 후경부통을 좀 예방하고 빠른 사이를 복귀할 수 있고 특히나 유압술을 하지 않으면서 통증이 많이 사라질 수 있는 그리고 운동분절에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했더니 이렇게 내시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추간공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죠. 이분처럼 5, 6번 왼쪽으로 디스크 이렇게 터져 있는 겁니다. 터져서 신경근을 누르고 터져 내려왔죠. 그래서 이 해당 병변을 내시경을 꽂아서 이 병변 자체에 터진 디스크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했고요. 보시면은 추간공 쪽으로 이렇게 드릴 및 기구를 통해서 터진 디스크가 눌려있는 병변에 길을 냈고 이 길로 디스크를 제거해서 수술을 완료했던 부분입니다. 우리가 경추 같은 경우도 이 뼈가 계단처럼 얹혀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안정성을 관여하는 부분인데 그 안정성 관여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손상을 주면서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특이사항 없이 잘 치료돼서 환자분이십니다. 보시면은 유압술을 대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40년, 50년부터 유압술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앞쪽으로 수술하게 되면 또 유압술 한 그 위에 병변이나 밑에 병변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자기 근육을 자기 척추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인접분절 추간상 병변을 최소화하고 전방 수술할 수 있는 식도, 혈종에 대한 합병증을 피하고자 뒤쪽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. 현미경 자체로 수술할 수 있으나 현미경은 절제하는 데 상당히 좀 근육을 많이 손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. 그래서 극돌기, 뼈와 뼈 사이에 붙는 그 인대와 근육 자체의 양 손상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요. 대부분의 환자에서 그래서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술 후에 경부통증, 그러니까 목이 별로 안 아픕니다. 술 후에 진통제, 근위환자 사용도 줄일 수 있고 회사에 일찍 갈 수 있죠.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100명을 했는데 97명에서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건 거의 90% 이상 환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결론은 최소 침습적 심부 근육 박리, 그러니까 근육 자체를 뒤로 살짝만 열어서 디스크에 지금 진입해가지고 고개만 해결하고 나면은 통증도 빨리 줄고 일상도 빨리 회복할 수 있어서 많은 환자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. 제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분은 8월 들어 오셨고 목이 저리고 우측 팔이 아프고 전기가 오는 것 같다. 그래서 치료를 쭉 하시던 분이셨는데 보시면은 이게 5번, 6번 사이 추간공 쪽으로 이렇게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으십니다. 신경근이 꽉 눌려 있죠. 여기서 보시면 왼쪽으로는 신경 통로가 원활하게 나가 있는 쪽이고 오른쪽은 이렇게 디스크와 인대가 같이 눌려 있는 상태, 추간공 쪽 협착증이 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경우 내시경이 뒤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병변을 확실하게 보면은 추간공 병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이게 V 포인트인데 되게 커 보이지만 이 척추 경추뼈의 작은 뼈 부위를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. 5번과 6번 사이의 V 포인트를 보시고 있고요. 이쪽에 인대를 정리하고 나면 신경이 노출되기 시작하고 나가는 신경 여기가 아까 협착증으로 눌려있던 병변을 확인하고 신경이 다 풀리는 것을 이제 보고 수술을 마치는 게 있습니다. 눌려있던 신경이 이제 색깔이 돌아왔고요. 오른쪽으로 아까 보셨던 그 CT와 비슷하게 추간공 쪽 병변이 확실하게 제거되고 나가는 신경이 다 풀리고 디스크가 없어진 소견 관찰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수술하지 않고 뒤쪽으로 그 나가는 길만 열어주게 되면은 본인의 관절, 이 관절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신경만 감압하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양방향 내시경 추간공 감압술입니다.